좀 전에 연령별로도 그렇고 교재별로도 남픽션, 픽션을 잘 섞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듣는데, 그러면 컴퍼스 교재를 아셔야지 어떻게 커리큘럼 짜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실 테니까 한번 그걸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지금 보면 스티디셀러라고 되어 있는 슈퍼에이지 리딩하고 베리에이징 리딩 파트가 있어요. 이쪽은 정말 스티디셀러예요. 정말 오래됐고, 하지만 계속 새롭게 몸단장을 하면서 요번에 3rd 에디션, 4th 에디션까지 이제 태어난 책들이에요. 슈퍼에이지하고 베리에이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리얼에이지 리딩이 정말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교과서가 굉장히 히트를 할 때, 미국 교과서가 히트를 할 때, 미국 교과서가 너무 비싸고 어렵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쉽고 간단하게 가르칠 책이 없을까 할 때, 이 주옥과 같은 리얼이지 리딩 시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와, 이거 하나면 아이들이 압축해서 제대로 그 컨텐츠를 가르치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빅히트가 생겼어요. 리얼이지 리딩이 빅히트가 되면서 더 낮은 책을 선생님들, 저 같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달라고 욕을 하면서 탄생한 책이 남픽션에서 슈퍼이지, 베리이지가 태어나게 됐어요. 요번에 슈퍼이지하고 베리이지가 개정판으로 아주 새롭게 책이 나오면서, 예전에 슈퍼이지, 베리이직은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심화돼 있었다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고 즐거운, 수업에서 좀 즐겁게 할수 있는 액티비티들로 변형이 돼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컨텐츠는 한 30에서 40% 정도 개정이 있어서요. 그것도 조금 더 현대에 맞게, 뭐 그렇다고 이게 예전 거 써도 현대에 뒤떨어지는 건 전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베이직 리딩 시리즈는요, 아시겠지만 기초 레벨에서는 어휘로 다 돼요. 그러니까 기초 레벨에서는 어휘가 곧 리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 어휘에 맞게 아이들이 어휘를 충분히 학습해낼 수 있는 픽션 베이스드 난픽션, 그 다음에 픽션과 난픽션의 조화로운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고요. 단어 학습을 위해서 워크북 쪽에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그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보케뷸러리 워크북을 따로 삽입이 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요번에 쫙 선생님들을 위해서 완전히 너무 풀 세트로 잘 나온 리딩 퓨처 시리즈. 그래서 스타터 레벨은 200 시리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스타터 레벨은 어차피 남픽션이라 그래도요, 학교 주제들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는 있지만, 결국은 아주 기초 레벨에서는 어휘 중심으로 기초 문장들을 연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드림부터는 정말 남픽션의 색깔이 제대로 묻어나는 아주 맛깔난 책들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난픽션이요, 두 가지 세 가지 책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완벽한 CLIL 유형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들을 그대로 난픽션으로 옮겨놓은 책 시리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난픽션이긴 하지만 조금 난픽션으로 바로 가기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픽션적인 난픽션을 섞어놓은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픽션이지만 조금 주제들을 최현대식 매거진 형태의 글들을 낮은 레벨에서 좀 살려놓은 책들이 있어요. 지금 리딩 퓨처는 그세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LIL 유형과 그 다음에 난픽션을 완벽하게 다루면서도 미래 소재적인 것들을 아이들 수준에서요, 물론 여기서 무슨 뭐 어려운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걸 다뤄놨고요. 근데 리딩 퓨처 커넥트나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체인지 레벨, 본 레벨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따로 매거진 안 사서 보여주셔도 되는, 뭐, 이렇게 자동 주행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하이퍼루프, 저희 지금 고속 그 튜넬로 만들어서 그 터널 안에서 사람들이 순간이동하듯이 기차 타고 가는, 그 뭐,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뭐한 30, 40분, 1시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최현대식 글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과 수고를 다루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인테그레이 리딩이 들어있어요. 인테그레이 리딩은 좀 선생님들이 심화, 그러니까 조금 하이 비기너에서 인터미디엣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인데요. 이 인테그레이 리딩 만들 때는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전부 비교를 해서 그거를 전부 링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CLIL이긴 하지만 그거를 살짝 확장시켜 놓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CLIL인데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유닛을 두 개의 레슨으로 나눠서 심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요새 아이들이요,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면 공부는 했는데 내용을 기억을 못 하거나 단어를 학습은 했는데 단어도 그때 외울 때만 반짝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슨을 두 개로 나눠 놓으면서 그 레슨을 좀 심화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쪽에 아예 CLIL이라고 제가 해놓은 쪽 있죠. School Subject이라고 한 쪽은 정말 CLIL 베이스로 미국 교과서 베이스로 아이들이 학년별로 흐름이 필요한 사회, 과학, 지리,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뤄놓은 책들이에요. 요새 최근에 교재 성향들은요, 전부 이렇게 쉽게 가요.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즐겁게 가고. 그래야만 학습이 제대로, 뇌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학습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은 저학년이지만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제도 약간은 한 번쯤 꼬아주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쓰시는 게 뭐냐면, Specific이라고 제가 해놓은 안에 Reading Lamp나 Table, Sharp 시리즈예요. 그래서 램프, 테이블, 샤프 시리즈는요, 같은 학년 레벨 비해서 문제라든가 컨텐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가끔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조금 고레벨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문제 난이도를 생각하게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필요한데, 그때 책을 가려면 결국 중학교 책들을 고르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레벨이 높으니까. 그렇게 가면 근데 그 컨텐츠가 초등 컨텐츠가 아니라 중고등 컨텐츠인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아, 이 중고등 컨텐츠 인포메이션이나 경험이 없는데 이해를 할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초등 컨텐츠이긴 하지만 문제는 레벨이 높은 아이들이 풀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신다면 램프 테이블 샤프 시리즈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즘처럼 직관적으로 탁 보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한 70%라면 한30% 정도는 한 번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담아놓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학생들한테 쓰기에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이 라인별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여기 보면 스타터라는 책도 있는데, 스타터는 아주 굉장히 짧게 프랙티스 하면서 다독을 할수 있는 책들이기도, 스타터 석세스 시리즈들도 학습을 좀 깊이 있는 학습, 다독하는 학습 이런 걸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쿨 서브젝트에 이어서 빅북, 그다음에 모어 스쿨 서브젝트에서 CLIL 레벨들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아주 높은 레벨들까지 책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리딩 디스커버리는 아까 셸프 시리즈나 여기에 이어서 계속 조금 높은 레벨들로 심화 문제 풀수 있고요. 리딩 점프 아마 끝에 보이실 거예요. 리딩 점프 이쪽 맨 끝에 제가 스페시픽 그 셸프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점프 시리즈는 리딩 앤 라이팅 연결하시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리딩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라이팅으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리딩 퓨처 시리즈들도 정말 좋은 게 거기에서 리딩 하고요, 서머리 라이팅 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그걸 말하고 쓰기는 되어 있지만 좀더 라이딩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싶은데 라이딩 책을 따로 쓰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점프 시리즈로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은 디지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컴퍼스는 디지털 학습을 굉장히 선도하는 기업으로도 유명을 한대요. 그래서 교육 교재를 사용을 하지만 그걸 디지털적으로 아이들이, 요새 이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적으로 친숙하니까 그걸 어떻게 길러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학습 내용은 단단하게 하지만 리딩 스킬들과 리딩 실력의 깊이도 더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복합적 사고부터 놀이하는 거, 흥미있는 이야기를 디지털적으로 좀 연결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요번에 리딩 퓨처 시리즈죠. 제가 퓨처 시리즈 책 받아보고 처음에는 사실 먼저 커넥트, 체인지, 크리에이트 먼저 나왔고요. 요번에 이제 스타터, 드림, 디스커버까지 나왔고 디벨로프가 이제 나오게 돼요. 보케뷸러리 레벨들도 보케뷸러리도 굉장히 잘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딩 스킬들, 그다음에 뭐 그래픽 오게나이저 들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래 과학의 주제, 사회 주제, 그다음에 문학, 사회, 수학, 뭐 역사, 경제, 예술, 체육, 진로 등이 들어 있어요. 퓨처는 전부 미래 소재인데 저희가, 저도 같은 교사 입장이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미래, 너무 미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미래는 아니고요. 미래 소재를 한 30%, 20에서 30% 정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초 사회, 기초 문학, 그다음에 유명한 인사, 경제, 역사, 예술, 체육, 진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적인 내용들 플러스 거기에다가 미래 과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주제들을 링크를 시켜놔서 그걸 아이들을 확장을 시켜놓게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미래 소재면 선생님들도 아마 어려우실걸요. 가끔 뭐 솔직히 저희끼리 책을 읽으면서 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배우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100으로 담아놓진 않았고요. 그 미래 주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벨은, 스타터는 저희 지금 예전에 쓰는 200 레벨 있죠? 예.
베이직 리딩 200, 그다음에 400, 800, 1200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책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스타터 레벨이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셀로판지 있잖아요. 그 셀로판지로 가리면 빨간색으로 프린팅된 글씨들은 전부 다 가려지는, 그래서 Red Lens for Activity라 그래서요. 거기에 막 미로 찾아가기도 있는데 그 미로 찾아가기에도 셀로판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들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액티비티에도 넣으셨고, 그 셀로판지용으로도 사용해서 액티비티 하실 수 있게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물으실 거예요. 리딩 퓨처하고 200하고 난픽션 리딩하고 그다음에 슈퍼이즈 리딩하고 다 같은 레벨인데, 그럼 그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4C 중심이냐 4S 중심이냐 그리고 난픽션이냐 픽션이냐, 요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200은요 픽션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퓨처 리딩하고 퍼스트 난픽션은 난픽션이고요. 그다음에 슈퍼이즈 리딩도 난픽션 저역이지만 픽션적 요소가 있는 난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픽션부터 시작해서요. 200, 200이 픽션. 그다음에 여기에 슈퍼이즈 리딩, 픽션에서 난픽션으로 넘어가기 좋은 아이들이 가르치면 좋은 책. 그다음에 난픽션 중심적으로 가면은 퍼스트 난픽션하고 퓨처 리딩 쓰시면 되는 거예요. 퓨처 리딩은요, 특히나 컴퍼스가 요번에 정말 많이, 저도 보고 놀란 게 서플리먼터리 정말 많이 넣어두셨어요. 편하게 교재들 쓰실 거. 그 다음에 재미있게 수업 시간에 좀 아이들이 낮은 레벨에 맞게 놀거리들, 놀고 즐길 만한 것들, 액티비티도 단순히 예전에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라 막 들여다보고 막 맞추고 숨은 그림도 찾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수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퓨처 리딩 높은 레벨에는 프로젝트 수업이요.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교사용 티즈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제시를 해요. 이런 걸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단어나 인포메이션을 꺼내게 하고요. 그거를 나의 이야기, individualization.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로 접목을 시켜서 두개 링크하게 해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발표하게 하는 형식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있는 사회적인 지식과 나의 삶에 연결을 해주고 그거를 확대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 아이들 수준에서의 융합적 thinking 스킬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잘 다뤄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 잘하시면, 아, 저 영어 수업하지만 저희 융합 수업도 하고요. 아이들 창의력 수업도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background information에서 reading future는 전부 이렇게, 아, 이 내용을 가리키려면 선생님들이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지 설명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 관련한 유튜브 링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하나, 그거를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건드려주는 얘기 하나. 그래서 유튜브 링크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 시간에 연결해서 보는 거지, 이걸 학습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야, 이걸 보면 조금 더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요새 아이들은 유튜브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도 오죽하면 요새 선생님들 그 세미나 아니고 자료 뭐, 티칭법 이런 거 유튜브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드리는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지는 뭐 워낙에 IT 하시는 거니까 이런 또 좋은 기회를 해서 하시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IT적으로 다가오셔야 될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유튜브 활용이라든가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서 잘하고 알고 오셨으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책몇권 보여드리고요. 오늘 내용들,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First Nonfiction Reading은 미국 교과서 주제적으로 해서요, 한국 교과서도 그렇고 단어를 기초로는 하지만 Nonfiction인 그 내용들을,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주제로 해서 어휘를 가고 있죠. 이게 사실은 Reading Future 가기 이전에 저희가 태동처럼 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제를 난픽션으로 가고 있고요. 단문하고 패턴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재미있는 포인트는 실생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표현적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림 안에 또는 추가적인 표현으로요. 그래서 이 책을 가리키시면 회화, 기초 회화의 question and answer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스피킹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first nonfiction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레벨에서 phonics하고 sight words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컴퍼스 책 중에서 phonics하고 sight words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금 더
실생활 실용적인 것들을 만약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스피킹하고도 조금 연결시키고 싶은데 파닉스 리딩은 하는데 난픽션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지 리딩 요번에 표지가 싹 바뀌었죠. 그래서 슈퍼 이지 리딩하고 베리 이지 리딩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슈퍼 이지 리딩 레벨은요 200하고 그 다음에 리딩 퓨처 스타터하고 같은 레벨인데 말씀드리셨다시피 중간적인 난픽션과 픽션의 버무림을 잘 해놓은 책이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ery Easy Reading은 조금 더 난픽션 요소들이 강해지죠.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이 리딩 퓨처의 난픽션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400의 픽션 난픽션 조화된 책의 중간자적에서 픽션 쪽으로 넘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난픽션만 하기 어려워요 막 이럴 때는 이 책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Real Easy Reading은 이번에 아직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저도 좋아했었던 책. 그래서 Real Easy Reading은 미국 교과서를 좀 압축시켜서 학년별로 좀 주요 내용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Real Easy Reading을 선택해서 난픽션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CLIL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0 Basic Reading 시리즈요. Basic Reading 시리즈도 정말 재미있고 장점이 많은 책이죠. 이 책은 픽션 위주예요. 거기에 난픽션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은 정말 단문 형태에서 뭐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뭐 이런 것들 있고 숨은 그림 찾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숨은 그림 찾기도 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단어나 글감들 좀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책은요. 만들어진 포커스 자체가 베이직 리딩 숫자 200, 400 이렇게 가면서 이만큼의 어휘 수는 확보해 드리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휘는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난픽션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00레벨도 되게 재미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북 안에다가 유저 프렌들리 학생들이 노트 따로 안 가지고 다녀도 단순히 3번 쓰기, 4번 쓰기 할 수 있는 그 보케뷸러리 워크북이 뒤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영어 노트를 가지고 단어 3번 쓰기, 4번 쓰기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약간 접도록 만들어서 테스트, 그 단어 쓰기 연습하는 데를 양쪽 끝에 날개로 만들어놔서 접어서 테스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도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직 리딩 시리즈 중에서 제가 이걸 다시 만들었는데요. 레벨 보시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는데 슈퍼 이지 리딩 레벨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왼쪽에서부터는 다 같은 레벨로 보시면 돼요. 어느 책이 어느 책의 레벨이 있을까? 그러면 요 정도 레벨링으로 제가 커버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 커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것은 픽션이고요. 위쪽에 있는 건 난픽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한번 딱 이 책이 어떤 책하고 무슨 책하고 무슨 책이 같은 레벨이지? 이거 보실 수 있게 제가 아주 베이직 레벨 만들어 본 거고요. 비기너 레벨에서도 똑같이 Very Easy Reading하고 Reading Future 그 다음에 Basic Reading 400하고 이게 400, 3번 끝하고 800하고 물려져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쭉 아이들이 책이 막 무조건 진도만 나가는 게 방향은 아니라서 800, 특히 800전으로 해서는 다지고 다지고 다질수록 아이들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레이트까지 해서 비기너에서 하이 비기너 레벨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한 페이지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동일선상에 있는 책들은 같은 레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더 픽션적인 요소, 조금 픽션 다션 버무리 아니면 난픽션 쪽으로 갈지만 결정해서 책을 고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제가 이번에 리딩 퓨처를 중심으로 해서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1200하고 리딩 퓨처 커넥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리얼 이지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도록 이제 만들어놨어요. 인티그레이션 리딩도 선생님들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 이 책의 장점이 굉장히 있다. 장점이 있어서 인티그레이션 리딩을 가지고 두 레슨을 잘라서 연습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레슨이 First A하고 B가요 똑같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컨텐츠가 같은 소재로 70% 정도 60% 정도 비슷하면서 그 동일 어휘가 반복 학습이 되는 다른 글감의 소재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반복성을 요 레벨에서 아 애들이
리딩이 늘긴 늘었는데 실력이 뭔가 더 늘진 않고 이게 약간 정체기에 접어들었어라고 할 때는 이 인티그레이트 리딩도 시리즈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석세스 책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석세스는요, 정말 1권부터 6권 재밌는 책인데,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뭐, 리딩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되게 좋지만, 아이들이 내용 컨텐츠 다독, 뭐, 스피드도 좀 늘리고, 문제 푸는 요령도 기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페이지가 한 유닛이에요. 두 페이지가 한 유닛이라서, 그냥 두 페이지 문제 하나 읽고, 그다음에 스피드 체크하고, 컴프리헨션 중심 내용 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 권이나 만들어 있어서, 다독용, 다독을 가지고요, 리딩 가지고 라이팅으로 확장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시죠. 리딩 가지고 라이팅으로 확장하실 때, 이 리딩을 가지고 서머리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키워드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뽑아서 아이들이 한다라든가, 이걸 리스닝으로 연결시켜서 아주 리딩 앤 단순 확장으로만 해서 리딩 양을 늘리실 때는 또이 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고학년인데 조금 이런 다독량으로 늘려서 아이들 책 읽은 컨텐츠 양을 좀 늘려야 되고 할 때는 이걸로 결정을 해서 가셔도 돼요. 아까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렸던 리딩 램프, 그다음에 테이블 샤프 시리즈 있어요. 같은 책이지만 조금 더 레벨이 같은 동일학년 대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이 살짝 더 심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심도가 있냐면요. 어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썼고요. 수거가 등장을 해요. 이디엄이요. 그래서 이디엄이 등장하고 같은 단어 문제도 여기서는 단순히 이 위에서 나왔던 걸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이 똑같은 문장을 써놓고 똑같은 문장의 칸채우기가 아니라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서 그 단어가 활용이 가능한지를 묻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치만 같은 레벨에서 한 저희가 하면 한 400에서 800 넘어가는 아이들인데 아직 레벨은 그 정도지만 아이들이 리딩 심화는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라면 요 램프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터라는 책이 있는데 아, 이 스타터도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스타터는 포스킬을 가장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킬을 여기 리딩 컴프리헨션도 나와 있고 서머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라이팅하고요. 스피킹하고 그래머까지 다 확장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포스킬 확 완성. 리딩만 딱 끝나고 문제가 너무 단촐해서 저는 그냥 자꾸 뭐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출력해서 쓰고 싶지가 않고 그냥 책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의 레벨에서 스타터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고 이걸 가지고 포스킬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아 건드려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고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깊이도도 있는 게요. 저희 요새 많이 중등, 고등 문제에서 나오는 게 대명사 주고 이 대명사가 지시하는 단어는 내용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이들한테 최근에. 그리고 아, 이 문장이 다음에 어느 순서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중등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 대명사에 대한 문제들을 꼭 하나씩은 넣어두셨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대의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이들이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아이들 또는 중등 초반에 조금 더 그런 심화 있는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전 아직도 이 책은 여전히 롱런 해야 되고 잘 팔릴 수 있는 책이고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확신을 하는 책입니다. 스타터는 잘 만들어진 책이죠. School Subject Reading하고 요 다음 시리즈 More School Subject Reading은요 완벽하게 CLIR 학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1학년에서 3학년 초반 다양한 교과목과 주제들 가지고 있고요. 리딩 스킬, 그다음에 라이팅 스킬 연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컴파스 책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양성 책 안에서의 다양성, 포스킬을 정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리딩 포커스만 맞춰져 있고 그러면 그거 이제 단촐하게 쓰는 거에 장점이 또 있고요. 이거는 포스킬로 확장하기에는 가장 여러 가지를 잘 조합을 시켜놓은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쿨 서브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프 시리즈 있었어요. 그 점프처럼 완전히 라이딩으로 가진 않지만, 이 라이딩 스킬을 막 스타팅하면서 키워나가기는 참 좋은 책의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띄워드리는 건요, 각 책마다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권에는 문장은 어느 정도인지, 단어는 어느 수준인지, 아니면 문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 책마다 다 분류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컴파스, 영업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이 자료들을 설명을 들으시고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paragraph 이해도 뭐 체크 문제, reading skill이나 summary, 그 다음에 단어 문제, dictation 다 들어있다라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빅북은요, 그냥 정말 그냥 미국 교과 3학년, 6학년. 그래서 미국 현지의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하는데 빅북의 장점은 또 뭐냐면 문제가 쉬워요. 직관적이에요. 그냥 본문 내용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하긴 하는데 어렵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좀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요. 그 다른 교과서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문제를 읽고 내용 체크를 단순히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빅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현지 자연스러운 표현, 교과서 압축 내용, 이런 것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아, 좀, 논픽션으로 이 정도 레벨에서 3학년, 6학년으로 가기는 하는데, 어렵지 않게 가고 싶은데, 내용은 좀 논픽션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쉽게 가시는 빅북 책 쓰시면 돼요. 문제가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 하강기 논픽션으로는 참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ore School Subject Reading은 그 School Subject Reading 다음으로 연결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School Subject이 1학년, 3학년, 그 다음에 More School Subject은 4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School Subject하고 같이 Reading Skill, Writing Skill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도, 주관식 문제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4학년, 6학년 Nonfiction, CLLL로 가는데 학교 주관식 연습들도 조금 첨가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부분 연결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제나 그래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키보케뷸러리 수도 조금 늘어나면서 단어 어휘 학습도 많이 가게 되죠. Reading Future, 그 다음에 뭐 article 기사 주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ral Reading 이런 거 전부 다 미래 관련 주제로 4C, 그쵸? 관련 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티클 주제 기사는 이거는 조금 더 높아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전문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는 미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아티클 중심, 지금 청소년 신문 화제, 그다음에 과학 잡지 이런 데서 온 건데 내용 자체는 아이들 수준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읽고 조금 더 최신의 기사와 그다음에 어센틱한 거, 그다음에 모더나이즈된 거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둘 중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산타클라스라는 얘기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산타클라스 안에서 이렇게 책을 다 그대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컴플러스 퍼블리싱의 가장 최신 책들을 그대로 MP3 영상, 여기서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다 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 컨텐츠 다 보실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수업 진행하실 수 있는 이북으로 되어 있고요. 서플리먼터리도 있고요. 게임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교재 활용하실 때는 여기 산타클라스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저도 뭐 그런 것도 넣어드려서 학생 테스트해서 어머님들 상담지 이런 것들도 넣어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받으셔서 조금 더 개별 맞춤 학습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그리 리딩은 아까 특성 말씀드렸는데, 미국 교과서, 그 다음에 한국 교과서 두개다 주제 분석해가지고요.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남픽션 쪽으로 가게 해놨고요. 이건 굉장히 버무림이 심해요. 미국 교과서, 한국 교과서 주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공통된 주제만 가지고 그 토픽을 베이스로 책을 픽션적인 요소가 읽기 편한 픽션적인 방향으로, 하지만 남픽션 책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한 유닛에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부담을 줄여서 유닛 하나를 두 개로 쪼개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800 정도 레벨부터요. 1200, 그 다음에 리딩 퓨처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책들이 계속 시리즈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앱인데, 앱에서 선생님이 안 쓰셔도 앱은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앱을 가지고 활용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워드 게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워드 프레스 카드 할수 있고, 퀴즈도 풀수 있고요. 본문 문제를 써머리로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걸려 있을 땐그 비디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수업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게임으로 좀 활용도 하시라고도 하는데, 아이들이 이걸 해서 집에서 조금 더 엑스트라 프랙티스로, 책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전화기로 게임 가지고 개인적인 디바이스로 게임을 하듯이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게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그러면 학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별 많이 받는 방법도 있는데, 별 많이 받으려면 많이 꼼꼼하게 하면 돼요. 이게 힌트예요. 제가 막 빨리빨리 잘했더니 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 번 하는 듯하게 하면, 이게 힌트인데,
제가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하면 별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별 많이 받는 팁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인티그레이 리딩은 정말 테크놀로지하고 여기 인티그레이 리딩 중간에 그거 아시죠? AR 있는 거. 그래서 단어 한 책마다 단어 세 개가요. 맨 페이지 맨 뒤에 그 단어 세 개만 그림으로도 넣어놨고요. 중간에 유닛 단어의 단어는 이렇게 AR 카메라로 비춰보면 동물이 막 뛰어가고 뭐 360도 회전하고 막 이렇게 다 단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곰이면 곰의 서식지가 그 옆에 지구본으로 돌아가면서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좀볼수 있는 그 비디오 영상이랑 AR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 남자아이들 빠르고 뭐 유튜브 비디오도 보고 수업 시간에 좀 액티브하게 할 때는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샘플로 이런 비디오는 자막이 있는 것, 자막이 없는 것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냐 비즈니스냐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교육인데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측면도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 제가 가지고 있었던 16년 또는 그 프리젠터 하면서 15년 전체 한더 하지 마시고 뭐한 20년 교육 그제 노하우를 테스트지 아이들 그 테스트 하실 수 있는 아이 아이의 레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아이의 성향은 무엇일까 하는 성향 분석표들도 지금 무료로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 분석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기회를 또 유튜브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테스트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빠른 아이인지 늦는 아이인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편은 산타클래스에 와서 다운 받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 말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것까지 적어놓은 상담 문구도 산타클로스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와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